뭔 소리인지 몰랐다. 전에 많이 받아서. 아, 다른 애 받아서. 와, 오. 오. 오, 청청 팩션. 네. 성경책과. 네. 네.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안녕, 기재수입니다. 피곤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했죠? 십자가. 네, 아.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중심성을 잊지 말자.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이 자신에게 계속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중심성,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으시시한데 사탄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사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예, 사탄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사탄,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 좀 귀를 쫑긋하시고 좀 우리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죠. 오늘 수업 신앙의 근원 14강 사탄 보이지 않는 적. 아, 사탄이 두 가지 정책을 써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사탄의 이 정책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그대로 존속하고요. 또 앞으로 이 사람이, 이 사탄이 멸망할 때까지 사람에 대해서 이 정책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탄의 정책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그 내용은 정반대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마귀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없다. 그래서 인류로 하여금 사탄이라는 존재는 없다. 귀신은 없다. 마귀는 없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하다 보면, 야, 요즘 같은 때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 그건 진짜 귀신이 어딨냐, 요즘까지 과학적인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정책이 성공한 거예요? 사탄의 정책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위대한 정책가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존재를 없는 걸로, 없는 존재로 만들어요. 그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정책이고요. 두 번째 정책은 정반대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게 다 귀신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누구 때문에? 귀신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불났어요. 누가 질렀어요? 귀신부터. 귀신이 질렀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귀신론이죠. 모든 악한 것 뒤에는 다 누가 있어요? 귀신. 귀신이 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소련 정투기가 그 한국 여객기를, 민간을 터뜨렸는, 그 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마귀가 미사일을 쐈다 그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미사일 쏴서 그랬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힘을 굉장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시켜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뭐 때문이냐?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나 없다, 이게 정책이고, 또 하나는 난 있는데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이게 누구냐? 마귀 정책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론이 갖고 있는 약점은 그거예요. 마귀를 점점점 크게 만드는 거. 근데 마귀는 그런 힘이 없어요. 사탄은. 사탄이 사람보다는 물론 지략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도 못하는 게 너무 많고 제약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탄의 정책이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것이 사탄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지나가야 돼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정말 능력 있는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창조하셨죠. 능력이 있죠. 네. 네. 아담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모든 사물을 보고 뭘 지었어요? 이름을 짓잖아요. 그 속성을 다 알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타락하죠. 그것도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그도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름이 많아요. 뭐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거죠. 루시퍼라는 말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개명성 이렇게 얘기해서 네, 개명성. 또 계시록에 보면 큰 용, 큰 뱀, 옛뱀 이런 이름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이것이 다 사탄이 갖고 있는 별명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사자에 비유했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뭐에 비유하냐면 사자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자에 비유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귀는 사탄은 짝퉁이에요. 누구를 흉내낼까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삼위일체 구조를 마귀도 갖고 있어요. 그 사탄, 마귀, 옛뱀 이런 것들이 다 구조죠. 그래서 마귀는 짝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짝퉁은 진짜가 아니에요. 네. 네, 그는 하나님을 많이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흉내 많이 내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많이 짝퉁하죠. 그래서 마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좀 전제하고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나타난 마귀의 존재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죠. 아무리 자기가 없다, 나 없다 이러지만은 마귀는 없지 않아요. 우선 누구에게 나타나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먼저 이제 여자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둘을 속이죠. 네.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거든요. 근데 역대하 저자가 다윗의 그 인구조사를 사탄이 충동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한 걸로 그렇게 묘사되죠. 그리고 또 욥기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사탄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나타나서 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욥을 시험하십시오. 그래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 욥기의 네. 이야기가 1장하고 2장에 나오죠. 그것이 다 누구 얘기냐면 사탄의 얘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가 뒤에서 넘어뜨리려고 했냐면 사탄이죠. 그것이 이제 사탄의 일이죠. 그래서 사탄은 신자가 믿음 생활하는 거를 못 봐줘요. 그래서 좀 깨어서 신앙 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그냥 안 둬요. 원래 자는 친구들은 어때요? 잘 자요. 그냥 잘 자게 그냥 둬요. 네, 안 깨워요. 깰까봐 걱정하죠, 걔들은. 네. 근데 좀 깨워서 내가 이제 신앙 생활을 좀 바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잠이 와요.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이제 공격해 와요. 그럼 우린 겁나잖아요. 네. 네. 아, 이 사탄이 또 날 공격, 내가 좀 잘하려고 그러는데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의 과장법이죠. 너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너 그냥 안 두겠다 그러고 오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세상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힘을 준 분이 마귀보다 훨씬 더 크셔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거예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귀의 이야기, 마귀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예,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10장을 보기 전에 저를 한번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의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뭐냐면, 누가복음은 6장에 누구를 선출해요? 열두 제자를 선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이제 9장에 가면 열두 제자를 어디에요? 파송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실 때 누가복음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있어요. 그 전환점이 뭐냐면 9장 51절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찾아오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원어의 뜻을 보면 굳게 결심했다는 말이 얼굴이 굳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하신 거죠. 어디에 올라가시려고? 예루살렘. 여기 가서 뭐 하셔요? 승천. 여기 가서 뭐 하셔요? 승천하시기 전에 뭐 하셔요? 기도?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 뭐 하셔요? 왜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아, 지난 시간에 했잖아. 십자가. 그쵸. 네. 어디서 못 바뀌셔요? 골고다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아, 몰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러 어떻게 했어요? 굳게 결심하셨다는 네. 이유는 얼굴이 긴장하셨어요. 뭘 지기 위해서 십자가.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기로 아직 올 때부터 마음을 섭리 가운데 가지신 거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9장 51절이 터닝 포인트예요. 이 전에는 뭐 하셨냐?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시점이 어디냐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열두 제자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51절에 어디를 향해서 가셔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셔요? 70명의 제자를 둘씩 묶어서 그럼 둘씩 묶어서 보내면 몇 개 지역에 보내셨어요? 35 지역이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굉장히 치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네. 10장 1절. 경진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그 가려는 지역이 어디예요?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 그럼 열두 제자를 보낸 건 어디예요? 갈릴리. 이때는 사역을 마치실 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그때 예수님이 보내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10장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70명의 제자를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예수님의 이제 설교예요. 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는 거기는 갔다 와서 제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17절부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죠. 네. 그것이 이제 이 24절까지 이제 25절인가요? 24절까지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1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지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녀와서 제자들이 아 하고 보고한 거고요. 네. 이대로 했더니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가서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보고 내용이고 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10장의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할 때에 제자들을 70명을 보내셨죠.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이 제자들이 갔을 때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사탄의 이야기가 이 안에 나오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10장의 비밀입니다. 그럼 이제 10장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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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한번 그러면 17절 말씀, 경진학생부터 두 절씩 한번 내려볼까요? 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럼 귀신들이 항복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무서워서.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 나온 대로. 아,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 네. 그러니까 파워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이름 앞에 누가 무너진 거예요? 귀신들이. 어.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그 앞에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네. 자, 5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래요, 경진학생? 어느 집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야, 뭐라 그래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언하는 거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아무 일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평안은 죄사함에서 결과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를 평화의 화목의 일꾼으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사함의 결과가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얘기할 때 영의 육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그 다음 사람 한번 7절 읽어볼래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리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네, 네 이익을 따라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이건 베네딕트 그 훈련원 그 기도 문접에 보면 이걸 정주라고 해요. 정주. 한 곳에 가서 오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네 이익을 따라서 쉽게 옮기지 말고 한 곳에서 정주하면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그걸 교훈으로 받게 되죠. 자, 계속해서 읽어주실래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네. 그렇죠. 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계속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 그다음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그러니까 소돔은 망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랬죠. 계속해서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두 개의 도시를 지금 화 있을진저 하셨죠. 네. 하나가 뭐죠? 고라시나. 또 하나가 벳세다야.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심판 때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시가 나오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길 여기서 거론된 도시가 다 나중에 파괴됐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 도시들이 주님이 말한 이 도시들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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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찾아보는 사람. 네, 찾아보고 네. 진짜 이대로 됐나 연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게 다 무너졌더라.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됐다. 이렇게 네.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서 너희가 사역해라. 이게 이제 네. 1절부터 16절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한 얘기가 이제 그 다음 얘기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권능이죠. 자, 계속해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떨어졌어요? 사탄이. 네. 마귀는 복수죠. 마귀들은 어때요? 그 16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마귀들은 단수의 복수예요. 귀신들. 아, 귀신들. 복수요. 네, 귀신들은 마귀들은 복수죠. 근데 사탄은 단수예요. 항상 사탄은 단수예요. 네.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 그렇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귀는 내가 너를 손댈 수 있다. 내가 너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결코 해칠 수 없다. 해칠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좀 반전이죠. 네. 권능 있는 거 기뻐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경진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일단 다시 두 절씩.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요. 아버지가 몇 번 나오죠? 21절에 두 번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버지가 다섯 번 나와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 번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얘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은 그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뭐하더라? 항복하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귀신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뭐 비행이 떨어지지 떨어졌는지 주님의 눈에 사탄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권능이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간 이유가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항복했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계속 포커스를 두는 것은 70명이 제자 파송을 하셨죠. 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이 계속 기도하죠. 네.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뭐가 왔다고 선언하라고 그랬어요? 평안도 선언. 뭐가 왔다고 선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뭐가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에게 네 가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 그 다음에 병듦, 귀신, 마귀. 이런 인간의 아픔, 사별, 죽음,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해결이 돼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하죠? 쫓겨나가고, 병든 거는 고쳐지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이거 하신 거예요. 귀신들은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져온 나라는 이것들이 다 추방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죽는 것도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어요.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땅에 있는 그 유대 갈릴리 이런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제자들이 간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위치가 상실되고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으로 예언하고 보고 그러니까 사탄은 그 능력을 잃었어요.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제자들 파송과 함께 사탄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이 강한 곳에는 사탄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 달려오지만 손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열두 제자 파송과 70인 제자의 파송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역의 결과가 사탄은 우리에게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얘기하죠. 예수님,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주의 이름에 항복하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사탄이 땅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 반전하시죠. 확 반전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읽어볼까요? 몇 절이죠? 19절. 아, 20절.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대조되죠? 네. 하나는 뭐죠? 귀신들이 항복. 항복하는 거. 기뻐. 네. 귀신이 항복한 것. 능력이죠. 네. 네. 그죠? 주의 이름으로 갖고 온 능력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이름. 네. 하늘에 기록돼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 이름. 이름으로 어디에? 하늘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하늘에 기록된 거를 뭐 둘 중에 어떤 걸 기록하라고 어떤 걸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이거를 더 기뻐하라 그랬죠. 네. 근데 우리는 뭘 추구하죠? 능력을 추구하죠. 우리 능력을 추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추구해요. 모든 교회가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귀신이 항복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능력 있는 교회를 추구하죠. 그죠? 그래서 너가 교회됨을 보여줘라.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걸 보여줘라. 너가 능력이 있는 걸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능력은 사라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 다음 말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추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가치예요. 본질이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늘에 기록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이렇게 하죠. 내 아버지여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이 누구인지.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가장 포인트 두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금 누구하고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와 얘기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기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예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제일 많았던 많이 기록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요한복음 17장에도 일방적인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두 분 사이에 있었던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계시 때문에. 그죠? 아들의 소원대로 이 사람들이 뭘 받은 거예요? 계시.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그것이 뭐냐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고 계시를 받은 자들이 늘어나고 이 하나님의 이 계시와 이 자기 이름이 본질적으로 있는 이것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해야 된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가 능력을 사모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보여주고 기독교가 파워 기독교를 사모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능력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돼서 너희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런 관점에서 더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디 한번 기뻐하셨다는 말이 어디 나오죠? 21절에 예수께서 뭐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거 얘기하죠. 거기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얘기하시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말이 뭐죠? 많은 선지자와 그 다음에 임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세 그룹이 나오죠. 네.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또 하나는 선지자, 임금, 또 하나는 선지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말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은 율법사들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사들이거든요. 율법사도 이것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왕들은 특징이 뭐냐면 정보력이 세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겐 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하고 이랬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세 종류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24절에서 얘기했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가문과 함께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봤다는 거야? 이런 은혜를 누가 봤다? 많은 선지자들. 이런 은혜를 제자들이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능력을 행한 뒤에 그 능력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 능력을 행한 다음에 귀신들이 항복한 얼마나 신나겠어요. 병자를 넣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거기서 일어났어요. 팔딱. 그리고 진짜 마귀들이 물러가고 그 능력을 막 맛봤잖아요. 막 신났잖아요. 파워 기독교. 이 능력을 행했어요. 이거 온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된 주의 이름과 주를 알게 된 그 본질적인 가치와 그것을 네가 귀하게 더 여겨라. 그래서 때로 능력이요 우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고 필요하시면 안 주시고 그러셔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에 상달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본질적인 것에 교회의 포커스를 두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적용해 볼 것은,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네. 궁금해요. 이제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죠. 마귀는 실패하고,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시험했을 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죠. 네.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셔요? 이기죠. 그 무슨 시험을 하죠? 무슨 시험?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하죠? 돌이 떡으로 자, 되게 돌로? 돌로 떡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뭐죠? 떨어져라. 높은 곳에 데려가죠. 나에게 절해라. 그래서 나한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 세상을 주리라. 오. 네. 세상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기적을 바라면 천사들이 도와줄 거다. 천사들이 너를 네 발이 떨어지지 않게 네. 딱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돌로 떡 만들면 안 되나요? 만들 수 있죠. 만들 많이 수 만들 있죠. 수 있죠. 그럼 무슨 시험일까요? 믿음? 배고픈 거. 무슨 시험일까요? 본능. 믿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네 일을 네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쉽게 해결해. 네. 네가 40일을 굶었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널 먹이지 않잖아. 네. 네가 굶을 때 하나님 뭐 하셨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먼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이거잖아요. 네.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날 도와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공급보다 자기를 내가 뭔가 해야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의심을 갖고 오게 하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가서 세상 영광을 다 봐주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섬기면 네가 하나님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 시험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공급하시고 이게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십자가 있잖아요. 이게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뛰어놀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초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네 방법대로 해봐라. 네. 그래서 구원을 이루되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요. 이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게 뭐죠? 말씀. 그래서 잘 쓰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즉각 얘기하셔서 이 마귀들을 이기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럼 이제 되물어서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죠? 말씀. 사탄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마귀의 힘을 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짝퉁이에요. 짝퉁. 네. 네. 그건 진짜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처럼 말씀에 돌아가야 돼. 야고보 선생님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에게서 도망가리라 그러죠.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달아나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으시시한 주제였지만은 네. 마귀는 뭐예요? 짝퉁이에요. 짝퉁이다. 마귀는 짝퉁이다. 겁낼 거 없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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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보여주신 이적은 무엇일까요? 1번 장자의 죽음, 2번 메뚜기가 땅을 덮음, 3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